반갑습니다. 피플맨 스피더. 피플맨 피터입니다. 오케이. 날이 더워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 것 같아. 너무 더워. 오늘 날씨가 폭염 특보. 특보? 예. 이제 야외 활동을 거의 못한 정도의 네, 수준인데. 안 해야죠. 오늘 저희가 찍을 영상이 어떤 거냐면 자동차가 이제 색상이 여러 가지잖아요. 더운 날 색상별로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. 아 이거 되게 궁금했던 네. 그거네. 그래서 실내 온도, 보닛, 그리고 대시보드 온도 이 세 가지를 뒤에 준비된 흰색과 은색과 검은색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타는 네. 이 세 가지로 좀 비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대부분 검은색이면 검은색이 제일 뜨겁고 더 이제 흡수도 잘 되고 네. 더 더워지니까 당연히 검은색이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드는데 실험은 해봐야 아는 거니까. 네, 첫 번째로 흰색 차에 지금 탑승을 했고 온도는 이제 한 40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. 오 더. 32.2도. 다음에 옆에. 네, 두 번째 은색 차량에 탑승을 했고 현재 온도가 31.5도. 네. 네, 세 번째 마지막 검은색 차량에 지금 탑승을 했고요. 31.3도. 지금이 11시 15분이에요. 제일 더울 때가 보통 2시에서 3시잖아요. 그쵸, 그때가. 2시, 3시니까 3시 정도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2시. 3시 정도에 지금 해는 아직 떠 있는데 구름이 생겨서 더 이상 뭐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색상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검은색 차부터 한번 확인을 해서 볼게요. 네, 네 지금 검은색 차 먼저 확인하려고 탔는데 지금 이게 보이나요 혹시? 보여? 카메라? 네 55.5도 예. 검은색 차 55.5도 실내 5도 보닛은 47.3도요. 47.3. 68.1이요. 68.1? 68.5. 68.7. 몇이야, 씨? 68.9. 네, 두 번째 은색 차량. 은색 차량에 차량을 탑승을 했는데, 네, 53.6도. 53.6도 실내 온도. 보닛은 38.3. 낮네. 대시보드 한 번만 들려. 68.1.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안 나네. 네, 이번에 마지막. 흰색 차. 한번 볼게요. 오. 50.1도. 차이가 많이 나네. 밖에 나가서 이제 나머지 보닛이랑 대시보드 온도 한번 재보겠습니다. 보닛은 35.3. 35.3. 66.1. 66.1? 네. 오케이. 네, 저희가 오늘 그 자동차 색상별 네. 온도 차이를 찍어봤는데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실내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랑 흰색이랑은 차이가 확실히 좀 나긴 해요. 아 그러네. 왜냐면 5도 되게... 정도면 낮은 온도는 차이는 그렇죠. 아니기 때문에 네. 흰색이 50.1도, 검은색이 55.5도 이게 색상이 진짜 딱 중간이 나오나 봐. 아 그러네요. 딱. 은색은 중간 53.6, 검은색은 55.5, 흰색은 50.1 제일 낮게 나왔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아요. 검은색이 아무래도. 확실히 이제 자외선이나 흡수력이나 흡수 보닛 같은 경우도 흰색은 35.3도고 은색은 38.4도 얘 계속 중간이에요. 마지막 검은색은 흰색이랑 딱 봐도 47.3도니까 거의 한 12도, 12도 정도 차이가 난. 복사열이 이제 이게 반사를 못 시키고 계속 흡수를 하니까 네. 검은색 자체가 더 올라가서 그 정도로 온도 차이가 나고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크게 네. 뭐 한 2도 정도 차이 나는데 2.8도 정도 차이 나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네.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은색이랑 흰색이랑 네. 진짜 막 차이가 막 그 엄청나게 뭐 20도, 뭐 15도, 20도 막 이렇게 차이가 날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 나진 않아요. 뭐 날씨가 더 더워지면 뭐 더 네, 차이가 더 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는 뭐 그 정도까지 차이는 안 나고 실내에서는 차이가 이제 5도 정도 그쵸. 차이가 났었으니까 다 온도가 낮은 게 아니에요. 처음 온도보다 약 20도 정도가 다 올라갔어요. 실내 네, 온도가 맞아요. 30도에서 50도까지 20도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지하주차장이나 실내에다가 주차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밖에다 세워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먼지가 좀 들어오더라도 네, 조금 열어도 창문을 조금만 열어서 실내 온도를 좀 낮게 유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!